안녕하십니까. 심류 취미 분대입니다. 이 나무는요, 소사나무 소재입니다. 2019년 2월에 구입을 하여, 분갈이하고, 철사갈이하고 하여, 이렇게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잎이 이렇게 새파랗게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9월입니다. 9월에 이렇게 도장지가 많이 길었습니다. 이 도장지를 모두 정리를 하여 새로운 모양으로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양은 작년에 만든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현재의 모양입니다. 도장지는 일절 없습니다. 가지가 많이 짧아져서 수형이 달라졌습니다. 잎이 너무 이쁩니다. 이것을 오늘은 순을 조금 그 수형에 맞춰서 조금 손질할까 합니다. 이거는 많이 손볼 것은 없습니다. 단지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 이렇게 조금 긴 순을 조금씩 잘라주고, 그 정도 하면은, 철사그리 조금 해주고,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철사를 걸어서 이 가지를 살리겠습니다. 이쪽 공간이 조금 비어 있으니까 이 작년 늦게 난 가지입니다. 이게 그 살려 놓았던 거예요.
가지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쪽과 이쪽과 두 군데를 분리를 시키기를 하려면 이걸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딱 분리가 됐죠. 이렇게 하늘 방향 가지는 잘라줍니다. 많이 가위로 굳어 나가니까 요거는 끝을 잘라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철사를 걸어서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가지가 많을 경우에는 제거를 시켜도 되고요. 이 가지는 고사 한 가지네요. 또 요와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을 끊어주겠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간 가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간 가지를 잘라버리면은 깔끔해집니다. 가지는 조금 잘라 주겠습니다. 많이 자를 것도 없고요. 끝부분만 조금씩 잘라주고 수형에 맞추어서 조금씩 손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그 도장지가 많이 길었던 것을 다 쳐내고 또 가지치기를 하여 단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지가 많이 짧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형이 거의 다 잡혔습니다. 이제는 도장지가 안 나올 것이고 해마다 조금씩 끝만 잘라주면은 그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예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수형이 잘 잡혔습니다.
이 밑에 뿌리빨이나 몸매들이 참 잘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굽은 올라가는 것도 위에 가지가 가늘어지면서 올라가는 것과 모든 모양이 잘 어울립니다. 괜찮죠? 예쁩니다. 야, 오늘은 여기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앵두나무 치목 한 것을 여러분에게 분량과 밑뿌리 부분을 작품 만드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